안녕하세요. 이펫스 선사 윤석열 강사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한간에는 뭐다 쉬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자동차 보험 간략한 총평하고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냥 한마디로 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쉽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도 물론 제 모의고사 때 2회차에도 손해사정 조사 방법과 차관 사항들을 설명했었고 문제풀이나 안심특강 때도 많이 설명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신 분들 한해서 사례 문제를 풀어가듯 풀었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다못 쓰신 수험생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부분들을 기술했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었지만 문제를 모를 때 일단 문제 안에서 목차를 좀 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률상 책임이나 이런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공부했던 사례 문제들을 풀어가듯 풀어서도 그 안에서도 뭐 녹여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사가 차관해야 될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이 차관해야 될 상황은 쟁점,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러면 이 사례 문제를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사고 안에서 피해 사항은 피해자 병이 이렇게 다쳤고 한방병원에 이렇게 외상을 입고 입원을 했고 운전자는 병의 누나 을이 운전을 했는데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차량 운전자 정은 김영피 보험자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긴 했지만 술 냄새가 난다라는 을의 주장이 있었어요. 이 사고 당시 사고를 일으킨 을과 정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 딱 눈치 빠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거 사고부담금에 관련된 문제구나. 사고부담금이 3년째 나왔습니다. 아, 이 사례에서 녹여서 또 나올 줄은 정말 생각 못 했는데, 어쨌건 사고부담금은, 그렇다고 사고부담금 약수를 쓰라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고부담금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뭘 썼어야 되냐면, 일단, 이 을의 사고가 무면허 운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의 사고가 무면허 운전이니까, 무면허 운전도 사고부담금에 해당이 되죠.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이, 그 다음 관계들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관하고 조사해야 할 사항은 이 가입한 병의 모친 갑이 김영피 보험자로 해서 대인배상원에 가입했대 하고 있어요. 그럼 대인배상원만 가입한 차량이니까 일단 대인배상2 뭐 자기 신체 사고 이런 건 언급할 필요 없어요. 일단 대인배상원만 가입됐다고 돼 있거든요. 나머지 내용들이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담보들은 가입돼 있지 않으니까 대인배상원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이게 무면허 운전이라 했으니 면허도 없는 딸에게 차량을 승낙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 A에 이 무면허 운전에 따른 이게 무단 운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조사해야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김영피 보험자 A가 차량 운전과 관해서 B의 운전에 대해서 실제로 얘가 승낙을 했는지. 그럼 우리 사고부담금에서 나와 있는 이 문구로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A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운전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거는 A가 이 차를 승낙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하면 A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결론상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거 여기서는 면부책을 내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조사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문제 자체가. 차관하냐 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쓰라는 거니까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조사 차관 사항에서 A의 그러니까 갑의 모친 갑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병 A에게 당연히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날이 달라지겠죠. A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없을 거고 보상 여부에 따른 구상 관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 개정된 부분들이 또 들어왔어요. 뭐냐면, 17세 남자아이의, 남자, 여기 남자네요. 그죠? 고교생의 경추 염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저도 뭐, 매니 얘기했지만, 이게 개정된 기준에 우리 약관에 12급 상해 급수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12급에 해당하면 뭐예요? 이거? 경상환자예요. 경상환자에 따른 한방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했다고 했으니 외상으로 따른 안전가료 입원을 했다고 했으니 이거 뭐죠? 한달 이후에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도
쓸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자체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여기 내용, 사고 내용에 보면, 비보험사에 정의 사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술 냄새가 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누가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을 했냐면, 을이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조사 사실 이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사실 이 조사 방법은 사실 실무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뭐 쓸 수 있는 말들이 있겠지만, 일반 수험생 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막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이제 여기서 모를 때는 제가 뭐 모의고사 때도 손해사정사 조사 사항들이나 기출된 문제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뭐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또 통밥상 굴려서 써야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보통 뭐 술을 냈다고 주장했으니까 뭐 블랙박스 내용이나 그 다음에 뭐 진행돼 차가 어디서 사고가 났고 뭐 CCTV나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래서 뭐 식당에서 나오는 CCTV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확인을 통해서 얘한테도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할 내용에 좀 쓸 수 있게 간략하게 쓰면 일정 부분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25점 배점으로 나왔어요. 25점 배점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 기본적으로 작성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반타작 이상은 했었을 거고 제일 중요한 차관 사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A보험사의 갑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4주 이상 치료를 요할 때는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정의 음주운전이 예상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뭐 CCTV를 확인하든가, 사고 영상 블랙박스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CCTV 영상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사항들이 필요하다라고 목차를 적고 작성했으면, 괜찮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문제가 1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조사 차관해야 될 사항, 이런 문제는 사실, 몇 번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풀어봤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조사 차관해야 될 사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사례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나 차관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은 사고부담금 이런 내용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25점 배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2번 문제는 사실 제가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개정된 약관의 과실 상계에 대한 방법,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좀 좋아했는데, 4회차 3번, 뭐 5회차 3번 문제가 약간 믹싱된 문제예요. 그래서 과실, 우리 지금 자동차 보험의 기준에 과실 상계의 법리, 이건 사실 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뭐 책임근제수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에는 우리 공부했지만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무과실 책임주의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에 대해서 일량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근데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운영하고 있는 과실 상계 적용 방법 등 이 약관에 있잖아요 그 약관의 내용들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들을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개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사실 6번 문제가 같이 묶여서 나왔으면 더 좋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건 따로따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 책임주의의 내용들 그리고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내용들 자동차 보험은 자백법 같은 경우에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현행 약관에서의 과실 상계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대인배상 1 그리고 대인배상 1, 2에 대한 치료비 이런 부분들 최저 사망보험금을 두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인배상 2에 대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쓰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많은 수강생들이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3번 자백법상 다른 사람 타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건 제가 파이널 리뷰 때 또 한번 설명했고 단기 집중 1회차 문제로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게 나왔네요. 저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는 그냥 알고 있죠. 우리가 물어줘야 될 대상이 타인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명확하게 관하여 설명하라 했으니 구체적인 내용들을 20점 배점에 맞게 써야 합니다. 저도 20점짜리로 냈었는데 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일단 이 문제를 쓸 땐 다 의의는 명확하게 써야죠. 자백법상의 타인이 누군지. 그래서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
그다음에 자백법상의 타인을 왜 검토해야 되는지 검토의 필요성, 일정하게 운행자, 운전자란 이유만으로 이 타인을 배제시키면 어떤 불합리한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동운행자, 그죠? 공동운행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하는 직구현을 썼어야 돼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다.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죠. 20점 몇 점으로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운행자인데 타인으로 보호되는 경우들, 제가 뭐 나눠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동 운전자에 대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타인의 개념에 운행자와 운전자 이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전자도 원칙적으로는 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운전자도 타인이 아닌데 타인으로 보호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교대 운전에 쉬고 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운전자라던가 뭐 선의의 보조자, 선의의 운전 보조 행위에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내용 설명했던 내용들 작성하셨으면 한 20점짜리로 나오면 사실 이거를 막 소설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소설을 쓰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는 있죠. 타인이 어떤 경우에 우리 면부책을 따질 때 다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한 분들은 제가 목차 외우라 그랬고 그 내용들 쓰라 그랬는데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 이 문제가 나와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4번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무보험차와 다른 타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무보험 자동차는 나온다. 제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무보험차가 사례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약수로 나왔어요. 근데 무보험차 이거 너무 뭐 많이 강조하고 그냥 무조건 이건 뭐 공부한 수강생들 다 썼죠.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썼어야 됐을 거고 무보험차가 뭐고 그리고 무보험차 어떤 차들을 무보험차라 하고 우리 약관에 나와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라고 한 네 개 이걸 정확하게 쓰셨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이것도 뭐 제가 문제 풀이 집에도 있고요. 다른 자동차 기출 문제 그리고 다른 자동차는 우리가 사례로 많이 다뤄봤었는데 다른 자동차에 있어서 점수는 제 생각할 때 동일한 차종 이건 다 썼을 것 같고요. 다른 자동차 약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있잖아요. 김영필 보험자의 보배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 안 되고 그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니어야 돼 그죠? 그리고 김영필 보험자가 양도한 경우 대체한 경우 그죠? 양도 대체에 있어서 보험자가 승인하기 전까지의 차량 이걸 우리 다른 자동차라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무보험차는 많이 썼을 것 같고요. 타차 운전담보특약에서의 다른 자동차도 요 두 개를 잘 써야 했습니다. 저 문제집 38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5번은 이거는 뭐 아주 기초적인 사례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10점짜리로 사례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점짜리로 줬는데 법률상 책임이나 우리 공부한 대로 막 다양하게 막 문제를 쓰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사고 내용은 일단 가장 간단한 건 갑이 그냥 차를 맡겨요. 차 이상을 느껴서. 취급업자에게 취급을 의뢰한 거지. 취급을 의뢰했을 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운행 지배가 단절된다는 게 일반적인데 단절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어떤 경우에요? 뭐 대리하거나 지시 반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 지배가 단절된다고 배웠잖아요. 그 배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을 느껴서 대인 배상 아니 A가 갑인가요? 그렇죠. 갑이네. 갑이 을에게 차를 맡기고 을의 직원 병이 시운전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갑의 운행 지배는 단절됐다라고 보고 얘 운행 지배는 얘 운행자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얘는 일단 운행자가 아니에요. 운전자라고 보고. 그러면 얘네 둘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취급업자의 피보험자는 제외되잖아요. 둘 다. 취급업자에서 피보험자는 제외되니까 대인배상 1만 검토하면 되는데 대인배상 1을 검토하려면 갑의 운행자 책임이 남아있다면 보행자 D에게 운행 뭐 물어줘야 될 거예요. 그죠?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A의 운행 지배가 단절된다라고 답안을 작성했다면 대인배상 1은 부책이에요. 누구 책임 때문이냐면 지웠는데 의뢰 책임 때문에 대인배상 1은 부책이고 대인배상 2는 면책이에요. 그래서 대인배상 1만 작성 부책이라고 쓰면 이거는 뭐 많은 수강생들이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점짜리 몇 점이었고 너무 쉬운 사례 문제가 출제됐어요.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의 운행 지배가 존재하는 경우에 특약 위반의 예외에 해당이 되고 특약 위반의 예외에 해당이 돼서 특약 위반의 예외에 해당이 돼서 대인배상 2만 부책으로 가는 게 오히려 조금 변별력에 있어서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10점짜리 사례 문제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 최근 도입된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치료비인데요. 대인배상 2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 제가 뭐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 같아요. 이 기대효과
근데 지워졌네요.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제가 근데 한번 파이널 리뷰 때 그런 설명을 했어요. 자기 책임 원칙의 강화 이런 얘기 설명을 하면서 그거 뭐예요?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저 보험료에 쓸데없는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 계약자 그래서 결국 뭐다?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요 내용을 조금 눈치 빠르고 뭐 센스 있는 분들은 좀 작성하셨겠지만 요 가설 책임주의 우리 계산 문제 엄청 풀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예상 문제로 준비했었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아마 내용에 대해서 못 쓰는 수험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대 효과라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결국 보험료의 좀 인하 그리고 선량한 계약자들을 좀 보호하고 그런 내용들의 취지로 한두 줄 썼으면 충분히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가서 또 무보험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또 무보험 답안도 올리겠지만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우리 EPES 수강생뿐만 아니라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정을 마치면서 또 이제 내년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는데 열심히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또 여러분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저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일단 어쨌건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난이도나 총평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쉬웠을 것 같고 뭐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고 다뤄본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들이 좀 쉽게 체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어쨌건 공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시험 보시느냐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